안녕하세요. 영상 많이 기다리셨나요? 오늘도 많이 늦었습니다. 백신을 세컨만 맞고 안 맞으려고 했는데 한국 들어가서 격리를 안 하려면 서드까지 맞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해서 서드를 맞았는데 정말 1, 2차와는 차원이 다르게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호주에서 운전하실 때 필요한 몇 가지 정보들을 모아서 영상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한국에서 운전하는 것과 호주에서 운전하는 것의 차이점은 많이 있는데요. 그중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바로 핸들의 위치와 운행하는 방향이 가장 큰 차이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우리나라는 왼쪽에 핸들이 있고 오른쪽 방향으로 운행을 하잖아요. 호주는 정반대로 오른쪽에 핸들이 있고 왼쪽 방향으로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차의 조수석에 핸들이 있다는 뜻이에요. 핸들이 정반대에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운전할 때 바뀌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해서 이 영상을 보시고 호주에서 처음 운전하실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핸들의 위치와 운행하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차선의 의미도 다른데요. 우리나라에선 1차선이 왼쪽부터 시작돼서 2차선, 3차선으로 이어나가잖아요. 호주는 우측 핸들이기 때문에 1차선이 오른쪽부터 시작돼서 2차선, 3차선으로 이어집니다. 당연히 드라이브스루나 주차 티켓 같은 경우도 모두 오른쪽에 배치되어 있고요. 저는 20살 때부터 한국에서 차를 운전할 기회가 조금 있었고요. 육군 운전병으로 전역한 저로서는 호주에서 처음 운전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았습니다. 어떤 날은 새벽에 차가 거의 없는 2차선 도로를 운전하고 있었는데 차가 한 대도 없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오른쪽 차선으로 역주행하고 있는 제 자신을 보고 정말 소스라치게 놀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호주에는 한국과는 조금 다른 라운드어바웃이라는 회차로나 난해한 주차 표지판, 또 차량에 붙어있는 L과 P판, 그리고 주마다 다른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의 기준과 여러모로 저의 등골을 휘게했던 벌금들까지 차근차근 이야기해보도록 하자고요. 우선 라운드어바웃부터 알아보죠. 제주도를 자주 여행하시는 분들은 이런 회차로를 간간히 보셨을 텐데 호주에는 이게 없는 데가 없답니다. 무조건 있거든요. 어떻게 돌아가는 시스템인지 꼭 아셔야 합니다. 가장 먼저 아셔야 하는 게 첫 번째, 시계 방향으로 차량이 진행된다는 점. 두 번째, 무조건 오른쪽 방향을 확인하시고 감속해서 진입하셔야 한다는 점. 마지막으로 회전 중인 차량이 무조건 우선이라는 점을 숙지하셔야 됩니다. 회차로에 진입한 차량과 진입하려는 차량이 사고가 나면은 100% 진입하려는 차량의 과실입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진입하려는 차보다 오른쪽에서 오는 회전 중인 차만 보시면 됩니다. 시계 반대 90도 방향에서 차가 조금이라도 회차로에 진입했다. 그러면 무조건 멈추시고 기다렸다가 가시면 됩니다. 괜히 오바해서 먼저 갈 거라고 급하게 들어가시면 작게는 뭐 경적 테러를 받거나 크게는 사고로 이어지게 되니까 느긋하게 여유를 가지고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회차로에 진입하실 때 좌회전을 하실 거면 왼쪽 차선에서 좌회전 깜빡이를 켜고 가시면 되고요. 직진하시려면 깜빡이 없이 진입하셨다가 회차로를 나가실 때 좌회전 깜빡이를 켜고 나가시면 됩니다. 우회전을 하시려면 오른쪽 차선에서 우회전 깜빡이를 켜시고 회차로를 나가실 때 다시 좌회전 깜빡이를 켜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회차로를 빠져나갈 때 좌회전 깜빡이를 꼭 켜고 나간다는 의사를 밝힌 후에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 라운드어바웃이라는 시스템은 1960년대 영국에서 처음 시작된 교차로 방식이라고 하고요. 원형 광장이 많았던 유럽에서 마차 시절 때부터 쌓아온 도로 문화라고 해요. 라운드어바웃이 신호등보다 좋은 점은 사고율이 약 75% 정도 낮다고 하고요. 운전자들의 눈치 게임을 통해서 그때그때 움직이니까 정체도 줄고 교통 흐름도 굉장히 원활해진다고 합니다. 저도 처음으로 호주에서 운전을 할 때 운전감을 좀 익히기 위해서 호주 친구랑 같이 주행을 나간 적이 있었는데 때마침 회차로가 나왔고 제가 진입하려는 순간 친구가 우회전을 갑자기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냅다 우회전으로 들어가 버렸는데 정말 차가 없어서 다행이지 역주행으로 정말 큰일 날 뻔했었죠. 근데 그 뒤로도 뭐 다른 호주 사람이 한 3, 4번 그러는 거 더 보긴 했어요. 호주에도 초보 운전이 있다는 점.
그리고 비 오는 날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꼭 라운드어바웃 안에서는 감속 운전을 하셔야 하는데 정말 뭣도 모르고 속도 내다가 차가 뒤집히거나 뒤차와 아이 컨택을 할 수도 있다는 거 꼭 아셔야 됩니다. 왜냐면 제가 한번 그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차가 뒤집히진 않았지만 차가 정말 180도를 돌아서 뒤차랑 이렇게 마주보게 됐었어요. 정말 그때 손도 떨리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정말 한 30분 갓길에 차 세워놓고 정말 진정하고 그 다음 출발했던 기억이 있네요. 다음은 국제운전면허증에 관한 겁니다. 제가 국제운전면허증을 알아보다가 요즘은 한국에서 영문 버전으로도 운전면허증이 발급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한국 안 들어간 지가 조금 돼서 잘 모르는 부분이었는데 이게 기존의 국제운전면허증보다 유용해 보이더라고요. 국제운전면허증은 한국에서 발급받는 순간부터 1년의 유효기간이 있고 또 호주에 오셔서도 이 국제운전면허증이 어떤 주에서는 3개월, 또 어떤 주에서는 6개월, 또 어떤 주에서는 12개월 이렇게 쓸 수 있는 유효기간이 다 다르거든요. 또 국제운전면허증이 영어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증을 요구하는 경찰도 계시고요. 근데 제가 몇몇 블로그에서 본 바로는 이 영문 라이센스가 2021년 8월부터 한국 라이센스와 동일한 유효기간 동안 해외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나중에 영주권 시민권으로 넘어가면 호주 라이센스로 바꿔야 하겠지만 호주를 짧게 오시는 분들이나 워홀분들은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보다는 한국 영문 면허증을 받아오는 게 훨씬 수월해 보입니다. 그리고 한국 면허증을 호주 면허증으로 나중에 바꾸시려면 위에 해당 기관에 가셔서 위에 금액을 지불하시고 1년에서 5년까지 사용 가능한 호주 라이센스로 바꾸시면 돼요. 그리고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호주 라이센스는 아이디카드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해서 술집이나 클럽에 부피가 큰 여권을 안 들고 다니셔도 되고요. 렌트나 이것저것 하실 때 필요한 공중에도 가산점으로도 사용하실 수 있거든요. 해서 바꾸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아, 그리고 호주 라이센스로 바꾸기 위해서는 만 25세가 넘어야 한답니다. 그리고 혹시 몰라서 말씀드리는데 호주에서 라이센스를 따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가요? 절대 한국에서 따오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호주에서 오픈 라이센스, 즉 임시를 지나서 완전한 면허증이 나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대략 2년 정도입니다. 그동안 조심해야 될 것도 많고 신경 써야 할 것도 많고요. 제일 큰 게 돈이 정말 많이 나갑니다. 대충 설명드리자면 우선 필기시험을 칩니다. 그리고 합격하면 L자 표지판을 차에 의무적으로 부착한 뒤에 운전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랑은 조금 다르죠. 바로 필기시험 후에 운전이 가능합니다. 호주는. 다만 속도 제한이 80km입니다. 고속도로가 100km, 뭐 110km 제한구역이라도 L자는 무조건 80을 넘으면 안 됩니다. 만약 적발된다, 면허 정지되고 바로 필기시험부터 다시 쳐야 됩니다. 그리고 오픈 라이센스를, 그러니까 완전한 운전 면허를 가지고 있는 동승자가 무조건 옆에 있어야 운전이 가능하고요. L자 차가 지나가는데 동승자가 없다. 적발 시에 바로 면허 정지되고 필기시험부터 다시 쳐야 됩니다. 그리고 안전벨트, 과속, 주차, 음주, 폰 사용 하나라도 걸리면, 그러니까 벌점 1점이라도 생기면 바로 면허 취소입니다. 그리고 필기시험부터 다시 쳐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L에서 빨간 P로 넘어가려면 의무적으로 1년을 L자를 달고 운전을 해야 됩니다. 이 L자도 제 생각에는 엄청 극악이거든요. 그리고 1년을 무사히 버티고 L에서 빨간 P가 되려면 운전 주행 및 기능 시험을 쳐야 합니다. 이 시험은 시험관을 태우고 이것저것 시험을 치르면서 30-40분, 그러니까 숄더로 뭐 사각지대를 보고 차선을 변경한다거나 그 우리나라에서 운전 주행 시험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함께 주행을 합니다. 100점 중에 70점 이상이 필요하고 통과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만약 통과하게 된다면 그때부터 빨간 P자 표지판을 차에 의무적으로 부착하고 운전이 가능합니다. L자와 다르게 동승자가 없이도 운전이 가능합니다. 다만 속도 제한이 90km입니다. 고속도로가 100km, 110km 제한구역이라도 빨간 P는 무조건 90km를 넘으면 안 됩니다. 만약 적발된다, 면허 정지되고 다시 필기시험부터 L자를 거치고 다시 빨간 P로 다시 와야 됩니다. 당연히 안전벨트, 과속, 주차, 음주, 폰 사용 하나라도 걸리면, 그러니까 벌점 1점이라도 생기면 바로 면허 취소입니다. 필기부터 다시 쳐야 되고요. 빨간 P에서 초록 P로 넘어가려면 의무적으로 6개월 동안을
빨간 피를 달고 운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초록피로 넘어갈 때 위험상황 지각 능력이란 걸 평가합니다. 만약 통과하게 되면 초록피자 표지판을 차에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하고 운전이 가능합니다. 동승자 없이 운전이 가능하고요. 초록피자부터는 벌점이 4점까지는 허용을 해줍니다. 대신 5점을 넘어간다. 바로 면허 취소되고 당연히 필기시험부터 다시 차근차근 올라와야 합니다. 속도 제한은 100km까지 풀리고요. 뭐 100km면 여기저기 뭐 잘 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록피에서 의무적으로 6개월을 안전하게 운전하게 되면 드디어 오픈 라이센스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필기시험부터 L, 빨간피, 초록피까지 하려면 최소 2년이고요. 길게는 5년 그 이상도 걸린다고 해요. 정말 잘 생각해보시고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추천드리고 싶은 건 당연히 한국에서 면허 따와서 그걸 호주 면허증으로 바꾸는 게 가장 저렴하고 가장 빠르고 또 가장 쉬울 겁니다. 자, 다음은 주차 표지판에 대한 걸로 넘어갈게요. 호주의 주차 표지판은 조금 난해해요. 우선 S와 P, 딱 봐도 노스탑과 노파킹이란 걸 아시겠죠? 노스탑은 주정차 금지라는 뜻이고요. 노파킹은 주차 금지라는 뜻입니다. 다만 노파킹에서는 시동을 끄지 않고 운전대를 잡고 있는 한에서 몇 분간 정차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경찰이 와서 가라고 하면 가야 됩니다. 다음은 로딩존과 버스존입니다. 로딩존은 트럭이나 업무용 차량이 물건을 상하차하거나 작업을 할 때 쓰는 공간이고요. 버스존은 뭐 당연히 버스 정류장이나 버스만 사용하는 그런 공간이 될 것 같네요. 비슷한 걸로는 택시존도 있겠죠. 그리고 위 그림은 당연히 장애인 전용 주차 공간이 되겠고요. 여기서부터 저희가 알아봐야 할 주차 표지판인데 화살표를 보시면 왼쪽은 아까 저희가 배웠던 노스탑 주차 정차 금지 구역이고요. 오른쪽 화살표는 투피 2시간까지 그 밑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풀이라면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 사이에 2시간을 무료로 주차할 수 있다. 오후 11시 이후부터 오전 7시가 되기 전까진 아무나 돼도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다음 것도 한번 볼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이건 월요일부터 토요일 사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 사이에 30분 무료로 주차할 수 있다. 오후 4시 30분 이후부터 오전 10시까지 그리고 일요일은 자유롭게 사용해도 된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티켓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유료주차입니다. 이 유료주차 표지판은 월요일부터 토요일 사이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8시 30분 사이에 2시간 유료주차가 가능하다. 그러니 티켓을 끊어서 사용해라 라는 뜻이고요. 주변에 아마 이런 티켓 머신이 있을 거예요. 거기서 티켓을 구매하시고 만약에 구매를 안 하신다 그러면 이렇게 생긴 카우보이, 카우걸 모자를 쓴 사람들이 와서 소위 딱지를 끊을 겁니다. 이건 저도 여러 번 당해봤는데 올데이로 68불 정도 끊어줘요. 퀸즐랜드는 그런데 다른 주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러면 말 나온 김에 벌금에 대해서도 가볍게 말씀드리자면 사실 벌금은 한국이랑 똑같습니다. 대신에 벌금이 몇 배는 더 세죠. 안전벨트 미착용, 야간 운전 중 라이트 미사용, 과속, 불법 주차, 음주운전, 휴대폰 사용, 스쿨존에서 40km 이상, 과속 등이 있죠. 한국에서도 조심하시는 것들은 호주에서도 조심하시면 된답니다. 다 사람 사는 곳이라. 그리고 저는 과속 카메라를 좀 많이 찍혔는데 보통 10km 이하는 170불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뭐 당연히 과속은 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조심해야 한다면 지나갈 때 경찰차도 조심해야 하지만 검은색 이수주 유트가 있어요. 그리고 영상에서 보시는 차를 항상 조심하셔야 한답니다. 아니 그냥 갓길에 봉고차나 큰 차가 세워져 있으면 무조건 감속하셔서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가 5년간 호주에서 운전하면서 느꼈던 것들이나 정보들은 다 말씀드린 것 같고요. 영상이 많이 길어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로드킬은 보통 80%가 밤에 발생한다고 해요. 캥거루, 왈라비, 에뮤, 원벳, 코알라 등등. 그리고 밤에 외곽에는 불이 거의 없어서 정말 칠흑같이 어둡거든요. 해서 웬만하면 밝을 때 운전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벌레들도 밤에 막 활동하니까 차도 엄청 더러워져요.
세차하고 싶지 않으시면 가급적 안전한 낮에 운전하시길 정말 바라고요. 차 운행이 별로 없는 시간대에는 졸음운전이나 과속운전도 꼭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호주는 자연재해가 많기 때문에 홍수, 산불, 사이클론 등의 극한의 조건에서도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인지 호주는 사륜구동을 권장을 하는데요. 도로 역시 포장도로도 있지만 자갈길이나 비포장길도 다양하게 있어서 정말 항상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2주간은 케언즈 쪽으로 출장을 다녀와야 할 것 같아서 다음 영상도 조금 길어질 것 같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출장 가서도 커뮤니티 게시판이나 쇼트 동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다면 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이 재미있었거나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